아, 제가 먹어본 편의점 음식 독도사랑 샌드위치. 아재가 편의점 가서 샌드위치를 사려고 갔다가 짜잔,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처음에는 때가 때인지라 광복절 기념 행사인 줄 알았는데 오른쪽 중간에 독도의 상징 강치 보이지? 그 옆에 판매 수익의 일부를 독도사랑본부에 기부한다고 써 있는 거야. 헐, 이런 걸 편의점에서 판다고? 유명 제과점이 아니라? 헐. 그래서 그냥 BLT 샌드위치 먹으려고 하다가, 아, 이건 여담인데 BLT 샌드위치 알아? 베이컨, 양상추, 토마토를 줄여서 BLT 샌드위치라고 하더라고. 이젠 줄이다 줄이다, 영어도 줄여. 아무튼 이왕이면 이걸 한번 먹어보자 하고 샀어. 독도가 동도와 서도 두 개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샌드위치도 하나는 BLT 샌드위치이고 또 하나는 에그 샌드위치.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 뭐 둘 다 내 취향이라. 굿. 케이스를 열어보면 햄버거 빵이야. 보통 샌드위치 하면 토스트빵을 쓰는데 이건 빵이 좀 다르더라고. 그리고 생긴 게 시꺼매. 뭐 이래 했는데 이게 오징어 먹물로 만들었다네. 빵이 좀 두껍게 있는데도 특유의 빵 냄새나 퍽퍽한 느낌은 없고 상당히 부드럽고 속재료와 잘 어울려져 있어. 식감도 상당히 좋고 더 좋은 점은 빵가루가 안 떨어져. BLT나 에그 샌드위치나 속재료가 보는 것 같이 실하게 꾹꾹 눌러 담아져 있어서 두 개 먹으니까 일반 샌드위치 먹을 때와 달리 포만감도 있고 든든해. 가격은 2,700원이야. 편의점 가서 샌드위치 사 먹을 거면 착한 일도 할 겸 한번 먹어봐. 생각보다 맛있어. 아재가 먹어본 편의점 음식, 이번에는 독도사랑 샌드위치였습니다.